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쥐브렉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 장을 보다가 진짜 신기해 보이는 과자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뭐 별건 아니고요. 한국에 판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이 과자 회사가 뉴질랜드와 호주에만 과자를 공급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re you ready? 바로 이 과자입니다. 알룩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레몬 크리스프인데요. 비스켓이 레몬 맛이 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? 그래서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맛있겠죠? 정말 실 것 같지 않아요? 제가 원래 달달한 초콜릿 과자 이런 건 좋아하는데 과연 레몬 맛 비스켓은 어떤 맛인지 한번 뜯어볼까요? 자! 레몬 맛 비스켓의 모양입니다. 스멜 굿! 오 예! 일단 안에 노란 색깔 그게 레몬 맛 그 크림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겉에는 설탕인지 뭐 이렇게 하얗게 조금씩 뿌려져 있고 뭐 크게 막 외관이 특이하진 않네요. 이 노란 색깔 크림이 좀 특이해 보이긴 한데 정말 쉬울 것 같아. 그거 알죠 여러분? 그 아이셔 딱 그 냄새 나는데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현재 시간 저녁 8시입니다 저는 아직 공복 상태고요. 아주 군침이 돌게 만드는 상큼한 향이네요. 그러면 한 입 베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데요? 하나도 안 쉬어요. 그냥 레몬 향이 나는 아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. 이게 이 안에 노란색 내용물이 오 맛있어. 완전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그 레몬 아이스크림 알죠? 레몬맛 아이스크림 딱 그 맛인데 차갑지도 않고 딱 크림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의외로 비스킷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 레몬의 단맛을 증폭시켜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겉에 뿌려진 게 이게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에요. 소금. 네, 짭니다. 소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레몬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완전 홍차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맛 있죠. 럭셔리하게 딱 레몬 비스켓 하나랑 홍차랑 완전 궁합 완전 퍼펙트. 제가 한국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하지만 제가 먹어본 그 어느 한국 과자에서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굉장히 유니크해요. 굉장히 독특해요. 레몬 맛 과자. 매력 있습니다. I like it, man! 오, 예. 안 쉬어요. 쉬지 않아요. 제가 가만 보니까 호주에만 파는 과자들이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많더라고요.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호주의 맛있는 과자 혹은 호주산 소고기 스테이크, 라스타까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 먹어보겠습니다. 혹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?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
단 한 글자라도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. 아 참,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닌데.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 안녕.